이게 지금 두치네한테 온 택배인데 며느리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택배가 하나 왔거든요. 정말 정말 영광스럽게도 테리가 이거를 입혀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귀여워. 이게 뭐야.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너무 예쁘죠? 딱 진짜 포카리 스웨트 재질에 이런 칸칸으로 된 나시에요. 아 원단도 진짜 너무 좋다. 네 입어보자 한번. 데리 시어머니가 주신 옷 한번 입어보자. 데리선? 알지. 데리선? 알지. 너무 예쁘다. 알지? 먹는 거냐? 이건 사탕. 사탕 줄까? 테리 사탕? 아니, 사랑 사탕. 여기다 줄 수 있나요? 그럼 테리 거요? 아니, 이것도 사람 거다. 아, 그 전부 다 먹는 거야? 아니, 이거는 테리 사료 샘플. 제 심장이 얼마나 이거는 이 강아지 키우는 언니가 줬어. 테리 사료 안 먹고 한다고. 우리 꼬지 뭐 왔어? 응. 녹화 중이네. 너무 좋은데? 오빠야 감 누울래? 나한테 먼저 나와 테리 올라간다. 알겠다. 테리가 좋아하는 나이스데이. 나이스데이. 안 좋아? 엄마가 이거 입어. 냄새 좋겠는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들어갈래? 그래? 쟤 들어온다 그냥 들어온다 니가 들어온다 발끝다 핫도그 우두상 다리지 내 신발에 아 그러진 않았어 까지 나는 야 난 주인 아이가 오케이 빨리 가둬야지 누가 애 때린 줄 알겠다 맞지? 응. 가둬야지 발걸음 왜 나와? 그러니까 불편했나 봐 원하는 자세가 아니었나 봐 나의 혈 털 수 있는 자세로 보였나 봐 어 어떡해 야 여기서 좀 놀고 있으리 얘네 오빠 오빠 인사 할게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 아니 엄마한테 가. 그렇지. 엄마 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봐. 뭐라고? 네가 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 아 진짜 착하네. 이제 내 반기는 거야? 저 기억이 없네. 아니네, 반기는 거 아니었어. 스쳐가는 지난. 제가 좋아해. 펜치한테 같이. 펜치, 펜치한테 같이. 나와 이제. 어? 몰라? 가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펜치한테 같이 가는 거 같은데? 펜이 누나? 그렇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지금 물 마시러 지금 물 마시러 가. 침 리필하러 아, 봐. 아. 축축한 거. 축축한 거. 아, 근데 너 생각난다. 냄새 안 난다고 네가 이렇게 냄새 안 난다고 냄새 안 난다고 개 정색하더만 입 맡아먹으면 냄새가 나네 아씨 냄새가 난다 아니 냄새가 나는 거 어떡해 평소보다 냄새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 많이 났다 어 나 약간 멀미 나왔단 말이야 지금 안 나 아 그래 이 정도는 아, 괜찮은데 이 혈트면 좀 나지 이 냄새는 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 어. 그때 이제 멀미 났어 아 솔직히 인정 어 그때 멀미 인정. 났어 나 안 나온 줄 알았다 이렇게 어. 이 정도는 줄 알았다 진짜 개빡쳤잖아 나는 걸 나는 아 근데 걔가 그 잠깐 사이 뭔지 세다 봐 그 전날 밤까지는 좀 괜찮았거든 어. 근데 밤새 뛰었나 보지 참기름 공장 이런 데 보면 알바 안 나와 어 약간 산유네 산유국이네 헤이 헤이 귀 다 넘어갔어 니가 귀가에 없어 잃어버렸어 땡 알았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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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친구 집 가서 아니 어떻게 했냐고 아 그렇게 했어? 걘 좋아 죽잖아 그래 걔는 좋아한다고 이거 먹을래? 아니, 어 뭐야? 어 좋아. 응. 내 이거 냉장고 있는 거 줄게 시원한 거. 내놔. 좋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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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풀렸다. 내놔. 너무 풀렸다. 잘 푸네. 이거 뭐라고 이게 전화한 거 야 힘들어 힘들어 치 맛있다 블루투스 헤드폰 이거 한 거지?
과 누가 신난 걸까? 쟤 이 탭댄스 배우지 그랬노? 쟤 재능이 있다. 이제야 발견했다. 테리 덕분에 발견했다 니가. 몸친 줄 알았는데 재능이 있네. 니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런 게 뭔데? 눈치가 없어. 내 야했나? 오빠야 깔아뭉개니까 엉덩이만 뺐다고. 되게 행복하다 지금. 손은 희생했다. 올리브! 올리브! 딱이 쉽다. 한 500번 딸 수 있다. 침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 뭐라고? 침이 손에 고여서 내 손에 흐를, 내 옷에 흐를 것 같아. 지금. 혜연 오빠 나 이것 봐. 이거 무슨. 야 반짝, 내일한 거 아니지? 반짝거리는데. 테리가 해줬어. 원래 제가 소파 쪽에는 아르르 슬로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슬라이딩처럼 이렇게 슉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는 계단보다는 낫지만 이거는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약간 구름 모양으로 계단이랑 슬로프 한 사이 정도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합쳐진 형태로 되어진 제품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올미오펫이라고 이게 메모리 펌부터 이렇게 둥글게 완만한 계단으로 디자인이 돼가지고 되게 이렇게 하면 쑥쑥쑥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도 안 무너질 정도로 엄청 탄탄한 그런 소재더라고요. 이거는 적응 훈련을 해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쉽게 자기 혼자 퉁퉁퉁 이렇게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원래 기존 제품보다 이게 보면 여기는 높이가 평평한 일자로 맞는데 이건 약간 계단처럼 져서 테리가 퉁퉁 이렇게 헛딛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걱정이 돼서 최대한 제가 높이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제품 자체 높이가 낮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올미오페리 제품은 저희 집 소파랑 높이가 똑같아가지고 매우 만족스러워요, 이 부분은. 그리고 패브릭이 약간 까실까실한 이런 소재거든요, 보면. 이런 소재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커버만 따로 세탁도 가능하고 미끄럼 방지도 되면서 통풍이 잘 된다 해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런 느낌 없이 이렇게 청소기를 한번 슉 해주긴 해도 깔끔하게 털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건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어? 저는 이제 소파에 두고 사용할 거라서 3단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4단도 있거든요. 소파 같은 데는 3단이 제일 맞을 것 같고 이제 그 침대 같은 데 사용할 때는 4단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집 침대가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침대는 밑에 패드 하나, 퉁퉁한 패드 하나 더 깔아서 침대 높이 맞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서 이걸로 4단을 바꿔볼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확실히 저희 소파가 그레이 색이라서 연한 민트 색깔보다는 이렇게 그레이 톤이 뭔가 또 통일감 있고 예뻐서 이걸 거실에 사용할까 하고
저희 집 잔디라고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맞출 겸 이거를 이제 베란다 쪽으로 빼볼까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귀여운 자식. 너 오늘 물에 빠지게 될 것이야. 일로 일로 상인데 다들? 아, 연단이 들어간다! 엄마, 알겠구나! 아, 네, 연단이 해리 때문에 물에 들어갔네, 방금. 테리가 지금 쫄딱 젖어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깔아서 테리를 태우려고 해요.
테리야, 너의 주인은 나잖아. 언니 어디 난리다. 언니 온다고 지금. 테리 와. 내가 왔지. 세상에. 쟤 지네끼리 묶어놓을까? 도망, 너 혹시나 도망갈까봐. 우리 다 놀았어? 둘이 만나게 해줄게. 내가 다 놀았나? 어, 괜찮은데. 어, 고마워. 고마워. 촉촉해서 잘 안 빠진다. 왜 이제 안 놀아,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못 논다고? 야, 엄마 영상. 아, 근데 확실히 애들이 초록색에서 예쁘게 나온다. 특히 언니 언니 진짜 예쁘다. 연다 왜? 여기 갑자기 물 나오면 어떡하지? 아, 이제 뭐, 놓지 않게 물놀이 또 해야지 뭐. 여기서도 물 나오게 사가지고. 딱 그거다, 분수하는 데다. 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현단이 목이 많이 말랐다. 더 먹어, 더 먹어. 너, 어른을 공경해야 돼. 다 먹었어, 현단? 어, 입이 엉망인데? 물놀이 했어? 여기 풀장 조금만 하고 있네. 다 먹었어? 야. 와, 야, 언니 진짜 많이. 언니 이거 봐, 물 거의 반 따랐는데. 테리가 여기 왔네. 테리 여기. 물 먹어. 아까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할 때. 그... 우와. 우와. 현단이 먼저 언니야. 테리 내가 너 밥을 안 먹었는데. 어디 있게? 아니야, 근데. 어, 근데, 여기 있는데. 어디 있게? 아, 귀여워! 나 찍었어! 아, 어떡해. 아, 너무 웃겨. 에이, 웃겨. 에이. 오, 눈 커. 눈 크다. 아, 눈 커. 손님, 요즘 강아지상 말고 고양이상이 되세요. 고양이 치고 너무 못생겼어. 유기견을 입양한 사람들 중에 유기견 입양 1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 임시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머드바를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대요. 강아지 단톡방에서 이걸 알려줘가지고 저도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리 계곡 갔다가 씻겨야 되는 김에 한번 이걸로 씻겨보려고요. 이거 씻기면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다 하더라고요.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머드로 덮으면 다 같아요. 맞아, 솔직히 뭐가 달라. 큼지막한 정사각 형태의 비누인데 얘를 오래 쓰려면 원래 정석은 잘라서 여러 등분 해가지고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미리 잘라볼까 싶어요, 지금. 저는 이거 6등분 해가지고 이 한 덩어리만 사용해 볼게요. 한 이 정도? 6등분 하면 한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랑 테리랑 조그워서 시켜볼게요. 테리, 목욕할 준비 되었나? 목욕할 준비 되었나, 자네? 가봅시다. 테리도 오늘 계곡에서 물놀이하려 해가지고 원래 계곡에서 놀고 난 백숙 먹잖아요. 그래서 테리도 오늘 강아지 삼계탕 줬어요. 아이고 잘 먹네. 아까 아침에 사료를 들고 갔거든요. 너무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안 먹을까봐 그냥 사료를 한 봉지, 샘플을 한 봉지를 챙겨서 나갔는데 아니 그거를 안 먹는 거예요. 간식만 먹고. 그래서 그냥 계속 굶기고 있다가 집에 와서 부어주니까 한 3시간 정도 전에 밥을, 사료를 다 먹고 지금 먹을까 안 먹을까 긴가민가 하면서 줬는데 역시 맛있는 거 주니까 다 먹네요. 싹싹 핥아먹네요. 싹싹. 그냥 잘 먹으니까 좋다. 너무 입이 짧아가지고. 아유 잘 먹었다 테리. 맛있었어? 테리 맛있었어? 입에 다 묻히고. 잘 먹으니 좋구만.